샬롬. 저는 30여 년간 예수를 믿고 운명을 바꾸려고 열심히 뛰었으나 무거운 납덩어리에 짓눌려 숨도 쉬기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. 하여 수많은 날들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나 해결받지 못했습니다. 나 어떡하지? 날이 갈수록 위기의식 속에 불안 좌석.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무릎기도 학교를 만났습니다. 이곳에서 쌓이고 쌓인 저의 쓴뿌리들, 저의 거짓, 위선, 양파 껍질 벗겨지듯 저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. 오랜 세월 속 막혔던 저의 체증이 뻥 뚫리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저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. 저처럼 예수를 믿지만 혼자 끙끙 소가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? 하다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구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무릎기도 학교에 오십시오. 인생의 제2막이 열립니다. 삶이 새롭게 바뀝니다.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바라크.